네, 오직 카리스마로만 압도하는 무서운 언니들이죠.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과연 8월 마지막 주 첫 스타트의 수익률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김진경 팀장입니다. 상승장에서 더 돋보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이 오늘 강세 보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여력 아직 충분하다라며 목표가를 기존 91,400원에서 91,5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함께 입절가도 91,800원으로 상향한다고 전했습니다. 헝션그룹 역시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로 목표가 달성하며 수익 실현 해냈습니다. 이렇게 김진경 팀장 1위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2위 싸움 치열한데요. 임정희 과장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코스닥 바이오 콘텐츠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포트폴리오 내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며 2위 도약과 함께 수익률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2위까지 치고 올라왔었던 가문숙 전문가의 포트도 열어봅니다. 현대건설이 돌발 악재가 겹치며 수익이 줄었고 비츠로시스도 손실 확대로 누적 수익률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가문숙 전문가는 지금 탄력이 둔화된 S맥을 매수가인 1,400원에 매도하고 홈캐스트도 현재가의 수익 실현에 얻은 수익률을 챙기고 가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정희진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FA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금 방북이 취소되면서 오늘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 내 현대로템의 경우 무려 10%가 넘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률 손실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폼페이오 방북 소식이 관련해서 알려지는 것도 깜짝 뉴스였지만 이렇게 돌연 취소가 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도 4에서 9%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 이슈 몰이까지 하는 이런 극적인 효과의 그 트럼프 리더십을 또 한번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김정은과 조만간 만남을 기대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그 트럼프의 모습에서 북미 대화는 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담았던 그 금액이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홀딩 관점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도세가 좀 대거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종목별로 잘 선별하시기를 좀 투자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대림제재 한번 보시면 지난 수요일이죠. 22일부터 3년업일간 기관이 계속해서 좀 물량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나 개인이 그 물량을 좀 받긴 했지만 힘이 좀 부족해서 주가가 조폭 가락을 하였는데요.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1950원에서 60원대 지지선이 돼서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말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고 재개분기 연속해서 그 흑자 폭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는 계속 견조한 상황이고요. 최근 환경 규제 움직임 때문에 원가가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그 실적 발표가 결과값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최대 호재라고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림제지도 역시나 홀딩하는 관점 지켜가도록 하고요. 내일쯤에서 다시 새로운 포트폴리오 편입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과 대림제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지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희진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FA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